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 흑곰이에요. 호! 흙수저일지라도 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다. 흑곰이에요.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부천 원미동에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고요. 총 29세대 12층 건물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의 현장 앞에 공원에 나와 있어요. 공원이 이렇게 쭉 보이실 거예요. 공원이 딱 되어 있고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만에 시장을 또 한번 가보네요. 오, 조리시장. 손흥민 부장님하고 시장 가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쵸. 맛있는 거 사줘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요?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요. 네. 요 앞에 오늘의 현장, 그리고 공원, 그리고 바로 앞에 짠! 원미종합시장입니다. 어, 가깝네. 원미종합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의 현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권에 있어요. 7호선 춘역이 도보로 10분 거리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인데요. 고속열차 GTX가 정차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있고 바로 옆에 치안을 지켜주는 원미 지구대까지 쫙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오시면 시장이 바로 있어서, 시장이 가까우면 사실 뭐 마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형마트들이, 대형마트들도 분명히 좋지만 시장들도 옛 정을 느끼면서 장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오는데 벌써 도착을 했네요. 시장 앞엔 역시 병원도 있고요. 병원도 한두 개가 아니야. 약국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큰 마트도 있어요. 저 마트는 배달이 되기 때문에 배달시키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배고파요. 빨리 와. 밥 먹으러 가요. 자,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전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부천 살 때, 네. 부천역 앞에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네. 어, 느낌이 또 색다르네. 역시 시장이라 없는 것들이 없네요. 닭강정 있고요. 생선집 있고요. 보너스 치킨집 다 있어요. 배고파. 고르세요. 고를 거예요. 요거 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그 대신 대리운전은 꼭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대리운전은 필수죠. 그럼요. 대표님 오라 그래서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우리 하마 대표님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전화해봐요. 전화해볼까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찌찌뽕 고조튀김 새우튀김 순대튀김. 아, 원미시장의 올수제 떡볶이 완전 맛있어요. 김사부 분식. 김사부 분식. 거듭 말씀드리지만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잔치국수예요. 시장에서 잔치국수를 먹는 거예요. 엄청 맛있네. 돈가스. 먹방 유튜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먹방 아니에요. 기깔나게 먹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현장 실내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실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인하고 말하지마. 자, 실내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내를 보시면 전실이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성인 남성분 두 분 정도가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을 정도 나오죠. 일괄 소등 버튼이에요. 이게 버튼이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한 번에 다 꺼지고요, 한 번에 다 켜져요. 밖에 외출하시거나 외출해서 돌아오셨을 때 바로 누르시면 돼요. 굳이 불단속을 안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3단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고요, 밑으로는 자주 신는 신발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이 붙어 있어서 요거 보시고 매무새 단장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와, 전실에도 골드 줄눈이 되어 있네요. 네, 전실에 골드 줄눈 되어 있고요, 실내에도 골드에 줄눈이 되어 있습니다. 블링블링 블링블링. 우리 또 손부장님이 골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3단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저소음이고요, 중간에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스테인레스 로 되어 있는 중문이었고요. 스뎅. 일본말 쓰는 거예요? 아니요. 스뎅. 일본말 쓰냐고요? 그 일본말이야, 스뎅이?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들어오시면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이 하나 보여요. 들어오시면 3번 방이에요. 실내 베란다가 있는 3번 방의 사이즈입니다. 바닥은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자, 길이를 한번 볼까요? 2m 40, 3m
2m 40에 3m에 3번 방이고요. 우리 3번 방에 싱글 침대 놓고요, 옷장 놓고요, 책상 놓고요, 그 정도 사이즈 다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이에요. 3번 방에 다용도실 2m 50, 1m 40, 2m 50에 1m 40에 다용도실입니다. 요 정도면 뭐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세탁기 두 대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세탁기를 놓으면 좋은데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여기는 세탁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수도가 없나요? 수도를 안 빼놨어요. 그럼 세탁기 어떠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아하. 여기에 수도가 없어. 다용도실인데 수도가 없어. 이거는 그냥 앞베란다처럼 쓰면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내가 놓고 싶은 짐들 뭐 이런 거 다 놓으시면 되고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3번 방에서 나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의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거실의 사이즈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이만큼 거실이 많이 커요. 여기 무슨 영화관이에요? 영화 보세요. 영화 보시면 되죠. 3m 90. 우와. 아트월과 쇼파홀의 거리가 3m 90이고요. 아트월에서 우리 거실 창까지 3m 20. 여기를 TV 자리로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를 쇼파 자리로 놓으시면 돼요. 굉장히 벽이 넓죠. 엄청 커요. 와, 저 같으면 여기다가 레이저 빔인가? 뭐 네. 그거 있잖아요. 빔 스크린? 스크린 빔인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 전문용어 얘기할수록 자꾸 뭔가 다 더맨더머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그 하얀색 스크린 설치해서. 네. 빔 프로젝트. 아, 빔 프로젝트. 그걸로 쓰셔도 엄청난 크기인데? 너무 용어가 생각이 안 나. 희한하게 손부장님하고 같이 있으면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니까요. 왜 그러지? 기억력을 삶아먹었나?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에어컨 굉장히 큰 사이즈로 대용량 시공이 되어 있고요. 쇼파홀에서 보시면 이 정도면은 진짜 10인용 쇼파 그냥 들어갈 정도가 되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나 더 남은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요. 옆에 장을 설치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내셔도 됩니다. 거실 뒤로 보이면 바로 여기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이 다용도실에 수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 여기다 설치하시면 돼요. 뷰가 공원뷰 딱 돼있고 KCC 이중창으로 돼있죠. 근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왜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있어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형이에요. 11자형의 주방. 주방이 작으면 11자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 아일랜드 테이블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니까 저쪽 앞으로 바짝 붙이셔도 되고요. 요따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어디든 놓으셔도 돼요. DP를 요따 해놓은 거는 식탁등을 요따 달아놨기 때문에 DP를 요따 해놓은 건데 기호에 맞게 옮겨 다니면서 쓰실 수 있고요. 일자로 쭉 뻗어 있는 싱크대, 하부장, 상부장 2톤이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시공되어 있고요. 사각에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코브라 수전 되어 있고요. 조리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행동은 우리 주부님들 요리하실 때 칼질하는 걸 따라해 봤어요. 이 옆으로 냉장고 자리가 있어요.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 옆으로 바로 보시면 2번 방이에요. 2번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2번 방. 어? 2번 방 뒤에 뭐가 보이네? 2번 방의 사이즈입니다. 2번 방에 집중하세요. 네.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2번 방 사이즈 이만큼 나옵니다. 2m 70, 3m 20, 2m 70에 3m 20. 그리고 이렇게 큰 창이 나와 있습니다. 열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까 저기도 안 보여줬잖아요. 이따 그거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싱글 침대 놓고요. 책상 놓고요. 옷장 놓고요. 다 자리가 나옵니다. 2번 방 사이즈도 괜찮아요. 2번 방이었고요. 안방으로 가는 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의 바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샤워 부스를 시공할 거예요. 샤워 부스 자재들 여기 와 있잖아요. 이제 이거 시공만 하면 돼요. 우리 욕실의 크기 1300, 2200. 샤워 부스 설치될 거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 세면대, 변기, 거울이 달려있는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샤워 부스 달려있고 이러면 물 안 튀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이 많겠죠. 메인 화장실로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안방입니다. 안방의 사이즈예요. 안방 넓게 나왔어요. 넓기도 넓지만 길게도 나왔어요. 3m 조금 넘는 안방이에요. 자, 그러면 긴 부분을 재보겠습니다. 4m 30. 와,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4m 30이면 웬만한 거실보다 긴 거예요. 패밀리 침대 놔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 정도가 나오죠. 안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이 커요. 안방 창도 커요. 개방감 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뭔가 있죠. 하지만 안방에 집중하세요. 테라스는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 안방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 나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 1m 70에 1m 35. 코너장 되어 있고요. 샤워 수전, 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크게 불편함 없는 안방 욕실입니다. 자, 그러면 안방에서 나와서 맨 욕실을 지나서 거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거실로 가서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린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 거실 앞에 붙어 있는 베란다예요. 거실 앞 베란다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베란다가 두 개예요. 2m 75에 1m 30에 베란다 사이즈고요. 여기도 창이 크게 돼 있어요. 전체가 다 KCC 창으로 되어 있고요. 문은 예림도어예요. 최수종 씨가 선전하는 예림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원 보이시고요. 문이 보입니다. 나가실 시간이 되신 거예요. 아, 이제 나가나요? 네. 드디어 보여주시나요? 네. 쓰레빠로 갈아 신고 네. 나오세요. 왜 쓰레빠를 갈아 신느냐? 밖으로 나갈 겁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화재 대피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가 화재 대피 공간입니다. 무조건 있어야죠. 네, 무조건 있어야죠. 준공법 때문에 실외기가 여기에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 자체가 그 화재 단열에 강한 문이잖아요. 당연하죠. 오늘의 현장 실내 베란다 안에 다 탄성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로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문을 열고 화재 대피 공간을 지나서 한 번 더 나갈 건데요. 나와보세요. 우와, 또 열리는구나.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테라스예요. 오늘의 현장 아파트고요. 테라스입니다. 엄청 넓은 테라스.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밖에 없어요. 테라스. 테라스 세대는 딱 한 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길이가 7m 35cm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길이를 재볼게요. 얼마 나올까요? 한 3m 50? 10m 나옵니다. 어떻게 10m가 나와요? 일로 와보세요. 잘못 쟀네. 와보세요, 와보세요. 아, 일로 또 들어가는 데가 있구나. 일로 또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공간이 있어서 한 10m의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가 넓지는 않아요. 1m 1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넓지는 않지만 여기다가 된장, 고추장 담고 항아리들 그런 것들 놓으시면 좋고 이쪽은 우리가 쓰는 통테라스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고요. 어린 우리 자녀들 여름에 간이 수영장 만들어줘도 되고요. 와, 그럼 여기 어닝 같은 거 설치해도 되겠네요. 어닝 당연히 설치해야죠. 이 좋은 데다 어닝을 안 설치하면 되나요? 야, 어닝은 당연히 설치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싹 나와서 보니까 공기도 좋고 바로 앞에 공원도 있어가지고 뭐 볼 게 이렇게 있네요. 이런 집 좋으세요? 네. 와, 테라스 또 들어갈 수 있는데 보고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 흑곰이에요. 그렇죠. 흑곰이 안내해드리는 집은 뭐라고요? 꿀매물인데 저 같은 흑수저도 살 수 있나요? 흑수저일지라도 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다. 흑곰이라니까요. 째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자, 오늘의 부천 원미동의 신축 아파트 현장 테라스 세대 보셨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실내 베란다 2개, 대형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고요. 오늘의 현장은 지하철 7호선이죠. 춘희역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10분 정도면 뭐 충분히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리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버스 정류장은 집 앞에 큰 길 나가시면 바로 있으니까 가까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래시장인 원미시장이 근처에 있어서 재래시장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집에서 가까이에 길 건너기 전에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 뒤에 있기 때문에 도보는 다 가능하신 학생권이에요. 집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는 편세권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현장은 바로 앞에 공원까지 있어서 가벼운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기준층은 4억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테라스 세대는 4억 후반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입주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하마TV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저 흑곰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 흑곰은 또 다른 꿀매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하마TV의 흑곰이었어요.